오늘은 중국에서 같이 도착한 동네 언니네 집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한 택시 타고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 여기도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라고 하네요. 여기 물 여기 있는데? 지금 이 동네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 왔는데, 와 여기 대박인 게 지금 나도 안 써본 잭시오 채를 달라고 그랬더니 잭시오 세트가 나왔습니다. 잭시 우드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행사를 하나 봐요. 이게 뭘까? 여행객처럼 그만 살고 장을 봐서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오이 사자. 아, 당근이 너무 그거 같지 않아? 말려줘야 될 것 같은 좀 상태가 좀 별로지 않아? 그럼 이건 왜 이래? 이게 제일 낫다. 어우, 여러 개를 못 사겠네, 상태가. 어우, 현지 마트에서 찾았습니다. 최고급 한국 쌀. 이거 하나 넣어줘. 이거를 두 개. 오케이. K마트 갔더니 베이컨이 다 얼려 있어가지고 여기 현지마트에서 베이컨을 샀는데 맛있더라고요. 또 이거를 한번 사볼게요. 오늘은 첫 등교하는 날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스쿨버스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그냥 물이랑 아침 먹을 거랑 마스크, 필기도구, 노트 이렇게만 챙겼어요. 오늘 학교 가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잘 다녀오십시오. 차가 오는데 지금? 이 차인 것 같은데? 학교에 오늘 이렇게 가기 위해서 한 반년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몰랐는데 아침에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습니다. 이제 걱정했던 부분은 제가 학교를 가보지를 않았어요. 미리 좀 학교 투어를 해봤으면 참 좋았겠다. 반도 미리 가보고 그랬으면 첫날 아이가 좀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학교를 한 번도 안 가보고 아이만 혼자 이렇게 딱 보내다 보니까 이제 교복도 없는 상태고 어떤 아이 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여서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너무 넓고 지금 나와 있는 선생님이 안 계신다. 자기가 지금 반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전화가 왔는데 뭐 지금 전화를 받고 뭐 제가 지금 달려가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해서 그냥 어른을 찾아라 선생님을 찾아서 오늘 학교 처음 왔으니 도와달라고 반으로 안내해달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하고 끝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잘 찾아서 간 것 같아요. 다 컸으니까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잘하고 있겠죠? 국제학교는 처음이다 보니까 영어가 이제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처음에 좀 고생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뭐 이 과정 또한 자기가 이겨내야 될 거니까. 제가 원래 나라를 좀 이동하고 나면 좀 아프거든요. 중국에서도 오자마자 한 1년은 정말 너무 아팠는데 여기서도 한 달 동안 좀 몸이 계속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고 몸이 부은 건지 살이 찐 건지 아무튼 살도 엄청 많이 쪄가지고 어제 몸무게를 재봤더니 57kg가 넘었더라고요. 일단은 뭐 아예 학교 갔으니까 제 건강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트에서 야채랑 버터를 사려고 해요. 여기가 반미가 유명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바게트를 이렇게 사가더라고요. 좀 알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이걸로 한번 사볼게요. 버터를 찾았습니다. 어떤 버터를 사야 될까요? 요리하는 버터가 쿡 앤 베이크 이거 사면 되겠다. 소세지 이거 냄새 안 날 것 같죠? 이거 한번 도전해 볼게요. 여기 소스 코너가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마트를 휩쓸고 간다는 그 소스인 것 같은데 칠리 소스. 이것도 칠리 소스? 월남쌈 찍어 먹는 소스를 사고 싶은데 그게 어디 있을까요? 어제도 못 찾았는데 이렇게 덩어리 진 게 맞는 것 같은데 조금만 살려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많이 샀어요. 집이 먼데 큰일 났네. 우와 이거랑 이만큼. 외국 나와 살면서 걸음이 진짜 느려졌어요. 조촐하게 다이어트 식단을 차려보았습니다. 이러고 바게트 빵을 먹을 거지만 어쨌든 지금은 죄책감 없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뿌연하네요. 앞 건물이 잘 보이지도 않는 지경입니다.